안녕하세요. 2월 16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동쪽 반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굉장히 큰 단을 쌓습니다. 이유인즉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단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와 같이 동쪽 지파들의 행위를 서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보고 오해를 합니다.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당시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외에 다른 곳에 제단을 두어서면 안 되었습니다.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행위를 보고 오해할 만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그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온갖 고생을 다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살만하고 발붙이고 살만할 것 같은데 동쪽 지파 사람들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다시금 그 땅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응징해야 된다,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 하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막 살만한데 동쪽 사람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우상 숭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그들을 심판하실까 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그들은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바로 동쪽 지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동쪽 지파 사람들의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후손들과 당신들 후손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그 밖에 다른 제사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입니다라고 결국 오해가 풀리게 되죠. 그리고 후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단을 쌓는다고 그들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리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이 우리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이다 하고 그것을 증거의 단이라고 불렀다라며 오늘 본문은 끝을 맺게 되죠. 내 삶 속에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 동쪽에 있는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후대까지 증거로 삼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먼저 첫째는 바로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왜냐하면 만약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대화하지 않고 끝까지 오해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응징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통에서 오는 모든 문제의 발단이 어쩌면 소통에서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서로 간의 마음을 잘 모르기에 내 식대로 해석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또 전달력이 조금 부족해서 또내 마음과는 조금 다르게 또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 또 오해도 쌓일 때도 있고 정말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소통으로 인해 오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 서로 간의 소통이 분명히 필요하다. 내가 조금은 힘들지라도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은 과연 나는 후대에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내 후손들에게 내 후대에 무엇을 남겨주는 게 좋을까? 혹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후대에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물론 뭐 요즘 말로 큰 빌딩을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또 특별한 재능을 남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뭐 재능적인 그러한 것들을 남겨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물론 남겨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남겨주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민해 보았을 때, 묵상해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그들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랑을 전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또는 때로는 내가 기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후손들을 사랑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동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까지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는 것처럼 내 후손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이 가장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않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동쪽 사람들이 단을 쌓는 것처럼 내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